생명 나누는 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12월 첫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KCPC 온라인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12월을 맞이해 다양한 생명 나눔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 선교사역원에서는 20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로비 부스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랑의 편지를 써주시면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컴패션 선교부에서 오늘부터 컴패션 썬데이를 진행합니다. 컴패션 썬데이는 세계 각처의 소망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컴패션 결연 행사입니다. 로비에 결연 안내와 후원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12월 17일까지 결연 신청을 해주실 수 있고 편지 쓰기와 사진 촬영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역원 지역사회 봉사부에서는 불우한 이웃과 노숙자들을 위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겨울 방한복, 양말, 바지, 네이, 모자, 장갑 등을 가지고 오시면 선물과 함께 노숙자들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12월,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음과 사랑, 격려가 필요한 곳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겨울 생명 나눔 사역에 가족과 순단위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4 임직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추천 투표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야 하는데요. 코드를 카메라 화면 네모 안에 잡고 알리미트 누 링크 열기 또는 오픈 링크를 클릭하시면 투표 페이지가 뜹니다. 만일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상단에 위치한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서 스캔 QR코드를 선택해주세요. 아이폰의 경우 역시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시고 카메라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QR코드 스캔을 선택해 주시면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앱스토어에서 QR코드 스캐너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스캔을 해서 투표 용지에 들어가시면 먼저 장로 후보 선택을 누르신 후 원하시는 이름을 5명까지 입력하시고 이어서 안수집사 후보 선택을 누르고 20명까지 입력하신 후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에 본인이 투표한 내용이 나타나며 완료됩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잊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에 연락처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